KT로지스는 올해 1월부로 장지휘 대표이사가 취임했다고 신년회에서 밝혔습니다. 장지휘 대표이사는 KG케미칼 대표이사, KG옐로우캡 대표이사, KGB 택배 대표이사를 역임한 바 있습니다. KT로지스 측은 신년회를 통해 임직원들에게 올해 경영 방침을 전달하고 본사와 대리점의 상호 발전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장지휘 대표이사는 올해는 KG로지스가 상생협력을 통해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대리점장들과 같이 성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된 행사에선 전국 대리점장들이 본사와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고 본사는 애로사항을 해결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KST 뉴스 배종환입니다.